그래서 이 칼라는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관련 공무원들의 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는 게 도로변의 화단을 보고 느꼈어요. 그 전엔 정말 칼라가 엉망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칼라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워요. 이제는 칼라만 맞추는데 급급하지 말고, 어차피 거기에 로고를 갖다가 만들거나 홍보를 한다면 기업에 그 홍보비를 저기 환경 오염되는 것만 하지 말고 모자이크 컬처를 해서 로고를 만든다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빼놓고 우리 시는 훨씬 더 아름답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의 그 좋은 영향을 주는 거를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은 아 그거를 왜 안 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무슨 정책 제안 같은 거나 있거나 하면 그거를 좀 그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충분히 로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보색 대비, 명도 대비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냥 컬러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컬러 이미지. 칼라 이미지에 대한 거. 이 오렌지 톤의 칼라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칼라가 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으면 지루하다 그랬죠. 이 칼라가 주는 이미지, 꽃말도 중요하지만 이 칼라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린이집 앞에는 주로 무슨 색을 많이 하죠? 예, 네, 왜요?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신호등이나 이렇게 길 같은 데는 무슨 컬러로 많이 하죠? 공사 중이고 이럴 때? 오렌지 톤이 많죠. 빨강보다도 더 밝은 게 오렌지거든요. 위험을 나타내는, 위험을 알리는. 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이렇게 빨리 띄어요. 빨강하고 오렌지하고 났을 때 오렌지가 훨씬 더 빨리 들어와요, 눈에. 그래서 오렌지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또 반대로 밝고 경쾌하다. 예.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뭐 어린이 이런 데는 컬러가 그런 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강 오렌지는 특히 이렇게 따뜻하고 활기차고 이렇게 밝고 경쾌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학교 꽃텃밭 할 때 저는 메리골드 천만이 있어요. 예. 수업도 좋지만 꽃 개화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채송 가리킬 때 좋아요. 씨 받는 거. 예. 그래서 봄에 뿌려서 또 발화율도 높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꽃이다. 효자 상품이다.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칼라도 굉장히 밝고 예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면 어떠세요? 느낌이? 아, 차분해지죠. 여러분들이 힐링 그 치유 정원을 할 때 칼라 메인 칼라 색깔이 뭔지 아세요? 아니야.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이게 내가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 보라색이 땡긴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치유가 필요하면, 아니 보라색을 보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보라색이 치유의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원할 때 보라색이라고 그래서 보라색에서 오는 틴트와 쉐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핑크색, 그러니까 블루에서 오는 핑크, 블루에서 오는 자주 색깔 이런 톤이 많죠. 빨강에서 오는 핑크하고 보라색, 파랑에서 오는 핑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 정원에는 보라색 컬러가 주로 많죠. 핑크 보라색이. 기본적으로 정원 디자인에서의 칼라는 식물은 그린색은 없는 게 없죠. 그래서 기본색으로 넣어요. 예. 정원에서의 칼라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같은 그린의 조합이라도 아까처럼 밝고 어두움을 가지고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동색, 흰색 정원도 요즘은 흰색 정원도 굉장히 고급진 정원에 흰색 톤으로도 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칼라를 좋아하는 민족인
근데 원래 백이민족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흰색 정원이 그렇게 정원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서서히 흰색 정원이 조금씩 예, 뜨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색이 흰색 검은색이잖아요. 예, 무한대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거는 핑크톤. 이제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색깔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핑크는 아주 로맨틱하다. 사랑스럽다. 예. 그죠?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연상, 컬러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하면 아까처럼 노랑. 그죠? 근데 우리나라 오방색의 봄은 블루죠, 블루. 예. 봄에 가장 먼저 블루. 그죠? 그래서 봄도 블루예요. 여름. 여름도 블루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로는 봄은 노랑, 뭐 연두, 뭐 이런 파스텔 톤이지만 여름은 이렇게 블루죠. 자, 요거에서 중요한 게 여름은 해바라기 보면 여름이 느껴져요? 가을이 느껴져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름이 느껴지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가을이에요. 예. 네, 여기는 왜 여름하고 가을이 달라질까? 그죠. 하늘도 있지만 해바라기는 강렬함. 그런 어떤 연상. 연상 때문에 해바라기는 여름 끝자락에 펴가지고 가을까지 가잖아요. 그죠. 여름 끝자락에서. 그래서 해바라기를 여름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예, 가을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을 하면 또 컬러가, 그죠. 단풍, 네. 그런데 얘는 어때요? 코스모스 보면 우리가 뭐라고 느껴져요? 가을로 느껴지죠? 그런데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때요? 야리야리하고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핑크죠? 그죠? 그렇지만 연상으로 그 나라의 환경이나 이런 그 풍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컬러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컬러 이미지는 굉장히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기후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달라요. 자, 그렇게 겨울이 없는 이런 눈에 대한 거, 특히 이렇게 대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겨울 여행 굉장히 좋아한대잖아요. 그죠? 근데 정원에서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느끼는데 겨울의 정원은 잘 생각을 안 하시죠. 그죠? 정원 만드는 사람들이 근데 정원의 겨울도 굉장히 그 사계절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가 정원의 어떤 요소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뭐 자연스러운 스타일, 여기서도 내추럴한 거에 대한 것도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자, 내추럴한 색깔, 자연색은 우리 어떻게 내가 홍보를 한다, 광고를 찍어. 그럼 자연색을 나는 뭐로 할까? 자연색. 자연색 하면 그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배경은 뭐예요? 땅색. 그죠? 땅도 자연이잖아. 그래서 나라마다 자연색도 이렇게 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가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약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답으로 이렇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렇게 갈색, 녹색, 그레이를 다 같이 자연스러운 내추럴 컬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우아한 색, 우아한 이미지. 그렇죠. 대부분이 40대 정도쯤 되면 그때서부터 보라색을 좋아해. 검정색. 아주 세련된. 그죠? 그거를 우아한 컬러라고 그랬죠. 선적인 거. 젠 스타일. 그죠? 그래서 이때 우아한 엘레강스한 이미지는 보라색, 파랑, 그레이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이미지로 40대, 50대 중년들이 선호하는 컬러라고 그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한 것도 나라마다 많이 다르죠.
고전적인 유럽에서 클래식한 거나 우리나라에서 클래식한 거나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상과 유럽의 전통적인 의상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통틀어서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클래식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이런 게 많이 유행하죠. 네오 클래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캐주얼. 아, 요즘은, 유행이 다 개성시대라. 어떤 요즘 뭐 블루가 유행이다. 약간 무슨 뭐 바이오 무슨 블루 올해 유행하는 색깔이 이제 발표가 돼서 나오면, 그런데 대부분 옛날에 올해 뭐가 유행이다 하면 거의 다 쫓아갔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성에 맞게 자기 스타일을 연출을 하지 무조건적으로 유행은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단 참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올해 블루가 유행이다 하면 다른 어떤 그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며 뭐며가 다 연상적으로 비슷한 걸 어울리는 질감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화장품이고 뭐고 컬러가 다 거기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개성 있게 가더라도 약간의 자기 컬러가 가도 그 기본 유행색하고 잘 맞는 거죠. 예. 네.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캐주얼 스타일 같은 거는 이게 젊은, 밝고 경쾌한,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하지 않는 파티라든지 이럴 때는 주로 캐주얼하게 하죠.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정원을 어떤 그 스타일대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꾸면서 좋은 거 이렇게 만드는 게 캐주얼 정원이죠. 그죠? 그런 이미지죠. 정말 잘 꾸며진 정원에다 자전거 하나 탁 갖다 놓고 꽃 놓는 거는 안 어울리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또 이 그 비디오 아트 같은 거가 한참 또 많이 유행을 했었죠. 컨트리풍. 이건 시골스럽게. 근데 그 이 컨트리풍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이미지는 다르죠. 그죠? 우리의 이미지죠. 이런 어떤 그 옛날 물건들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탈도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그 나라마다의 그 느낌이죠. 자, 요걸 가지고 설명하자면 요건 이제 우리 그 식공간 연출에서 회가변 상차림이에요. 예. 이거는 한복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재구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월남이 그 베트남? 베트남 그 의상을 한 거죠. 요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그 나라의 오리엔탈 이미지라 그러죠. 이건 프레시한 이미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지, 디자인의 요소, 칼라라든지 선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요소를 갖고 내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디자인을 하는 거야. 집을 지으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죠. 그런 어떤 원칙으로 갖다 대입을 하는 게 디자인이에요. 설계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나 잘 살펴보면, 중요한 원칙이 균형감이죠. 자, 우리가 대칭으로 할 것이냐, 비대칭으로 할 것이냐. 정원도 거의 대칭 정원을 만들 거냐, 비대칭 정원을 만들 거냐라는 거죠. 예, 그건 원칙이에요. 일단 정하시는 거죠. 그죠? 이거 보시면 좌우가 굉장히 이런 느낌은 어때요? 굉장히 엄격해 보이죠? 좀 이렇게 비대칭은 조금 편안해 보이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칭보다는 비대칭을 더 선호합니다. 예. 자, 그럼 비율은? 자, 이렇게 이 안에서의 그 비율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적인 비율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 그림은 우리가 이거를 잘 표현, 이게 주기 때문에 이 집은 그냥 이 집이 여기 있다, 이게 마당이다, 여긴 정원이다 라는 걸 나타낸 거지만 시각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비율이 안정적이진 않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상대적인 비율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예. 비율은 그래서 어디 이거는 실제로 이 작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요 부분은 신경 안 쓰신 거죠. 이 시각상으로 보여지는 비율은 신경 안 쓰신 거예요. 실제로 공사 들어가면 이 집에 맞춰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지만, 이게 굉장히 그, 이 시안상으로는 굉장히 그 비율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저만 안 보인,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죠.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그냥 기본적인 비율도 있지만 이 상대적인 비율도 있어요. 그래서 비율은 산업 비율도 있고 황금 비율도 있어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황금 비율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산업 비율은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이럴 때는 산업 비율을 써요. 필요 없는 손실이 많지 않게 경제적으로 쓰는 비율이 산업 비율이죠. 이렇게 A4 용지를 내가 책을 낼 때 A4 용지의 크기를 책을 낼 것이냐 요거의 반으로 낼 것이냐에 따라서 값을 하지, 난 요만큼 크기로 한다 하면 이 돈을 다 줘야 되고 이건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는 안 낸다는 거죠. 재본할 때도. 그거 뭐냐, 그런 거를 2:1의 비율이라든지 뭐 냉장고를 만드는데 철판을 1/2 잘라서 문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비율을 따지는 거는 산업 비율이고, 우리가 디자인에서 아름답게 하는 거는 황금 비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있지, 여기에 보면 포인트를 준다 그러죠. 정원을 예쁘게 만들지만 너무 다 강조를 하면 보는 사람이 어때요? 편안하지가 않고 힘들어요. 예, 저 그런 거 봤어요. 돈을 엄청 많이 들였어요. 다 좋은 것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감동이 안 나요. 예, 뭔가 강약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디는 좀 더 강조가 되고 어딘 조금 그냥 편하게 지나가야 되고, 이런 디자인에 그런 어떤 강조 부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모두 다 강조를 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통일성도 중요하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 건물 안에, 이 한 교실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통일성은 뭘까요? 각각의 다른 연령대,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이 공간 안에서의 같은 하나의 통일감이 있어. 뭐죠? 하나의 수업을 받는 것도 통일감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상도 통일하고 의자도 통일감이죠. 그죠? 이게 어떤 통일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통일감은 뭐가 있을까? 여기는 모든 디자인이 사각의 반복이야. 그죠? 사각의 반복이라는 게 통일감이죠. 그죠? 여기에선 식물도 사각으로 전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프레임도 사각으로 한 거야. 컬러 반복. 그죠? 형태의 반복. 이게 바로 통일감이라는 거예요. 색상의 통일, 스타일의 통일. 그죠? 이런 어떤 통일감을 줄까? 내가 정원을 만들 때 있어서 이런 통일감도 중요하고, 그냥 리듬감도 중요하죠. 아까처럼 모든 게 다 좋은 걸로만 하지 말고 어디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어디는 조금 더 이렇게 머물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어떤 리듬감을 주는 거죠. 쭉 가다가 요 자리에서 멈추고 싶다, 여기 조금 더 시선을 주고 싶다, 이런 리듬감. 그죠? 이것도 디자인의 원칙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대조. 자, 이 물체간의 대조는 아까의 질감하고도 많이 같을죠. 그죠? 옆에 있는 물건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른데, 질감은 그런 어떤 질감의 변화를 주는 거고, 이 대조는 약간의 긴장감을 줘요. 사람들로 하여금은. 왜냐하면, 자, 얘가 유리예요. 유리하고 돌은 굉장히 상반되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돌에서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면 저한테 포착이 안 됐을 거예요. 여기가 캐나다 부차드 가든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 2003년도인가 2년도였는데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되게 카메라 성능도 안 좋았던 시대죠. 그때
제가 이 유리에 차가운 물이 착 내려오면서 이렇게 폭포처럼 내려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 사진을 이렇게 써먹는 거, 대조를 설명하는 정원에서의 대조는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사진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 여기에서의 그 원리가 여기 어떤 게 돼요? 긴장감, 대립, 다양성 다 들어가죠. 그죠? 예. 디자인의 원칙에 이런 어떤 옆에 뒀을 때의 그런 어떤 다양성과 대립과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럼 요 사진은 어땠가요? 여기에서 통일감은 뭐죠? 통일감. 어떤 모든 디자인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 여기서의 통일감은 뭘까? 모던함. 그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도자기의 우리의 그런 어떤 정서. 그죠? 그 다음에 형태의 단조로움. 그죠? 예. 이런 게 통일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대조를 찾아보면 뭘, 어떤 게 대조일까? 와인잔. 그죠? 냅킨 홀더. 예. 이런 게 전통적인 거에 아주 현대적인 거가 대조를 이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단순 모던한 형태 때문에 이게 통일감이 됐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이 디자인에 있어서 만약에 전통적인 게, 전통적인 도자기가 약간 청자빛이라든지, 응?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문양이 있거나 투각이 되는 거였다면 이거하고 정말 안 어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약간의 긴장감과 대조를 주는 이런 다양성으로는 봤을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자인이 있어서. 그죠? 네. 그런 느낌들이 바로, 휴식. 유행하는 디자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 중에서 특히 리사이클링 디자인이라고 해서 재활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아예 그 용품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것들이 많죠. 예. 아, 제가 맨날 이런 공원이나 이런데 플라워 가든, 예, 이렇게 카페, 플라워 카페를 허가해주면 좋겠다라고 맨날 주장을 하는데, 외국은 쉽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쉽게 허가는 안 나더라고요. 예. 이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근데 그게 요번에 제가 마을정원 디자인 할 때, 제 생각은 그 올라가는 그 공원 입구 올라가는데 그 옆에 우범 지역 거기가 도로에서도 학교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매장을 카페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어른들이 이 정원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뭐 메리골드 같은 거 가지고 손수건 물들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 상품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그 허브 종류를 가지고 모히또 아니면 허브 레모네이드라든지 음료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 수익으로 또 아이들한테 좋은 여러 가지 만드는 이런 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거기에 그런 거가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지역 경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정원 투어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외국에 이렇게 정원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입장료 받는 데도 많아요. 마지막에는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과연 시민정원사를 따고 가드너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하는 학교 정원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얼른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올해 학교에 이 루피너스가 제가 좋아가지고 쫙 심어서 이거 퍼뜨렸는데 엄청 이게 또 반응이 좋았어요. 네. 루피너스 어때요? 굉장히 바라만 봐도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요런 게 바로 질감이죠. 그죠? 옆에 컬러로 이게 약간의 틴트와 쉐이드를 넣어가지고 주거나, 예. 토피어리 정원, 예. 이렇게 어떤 정원의 통일감이 딱 있죠? 예.
아까 거꾸로 요거를 보시면 요즘 유행하는 플라워 가든이에요. 컷 플라워 가든이라 그랬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정원을 여기 있는 꽃을 잘라서 예, 꽃다발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이용하는 측면의 정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컷 플라워 정원이라 그래요. 예. 이런 정원은 그런 정원하고 다르죠. 스타일, 이미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용도로 정원을 만드느냐 이런 거가 바로 디자인의 원리 요소라는 거죠. 좋죠. 아,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나라마다 꽉 채우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이것도 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모자이크 컬처 2006년도인가? 아, 7년도네. 이때 이거 제가 그 진행인 거예요. 예. 모자이크 컬처라는 걸 아무도 몰라서 아이디어 주고 하는 방법 알려주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아지죠. 요거는 시흥시 2013년도에 걷고 싶은 길, 테마, 예. 걷고 싶은 길이라 이때 이제 이거 조성을 했고,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는 예술의 전당에서 실내 정원 제가 공모전 진행한 거예요. 자료들이 많긴 한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진행했던 거고요. 예. 원예활동, 창작활동, 그 다음에 그 판매활동,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아이들이 학교 텃밭에서 다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직업체험 같은 건 아까처럼 그렇게 영상으로, 그 다음에 수업은 이게 이제 뭐 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이제 마을 정원이나 이렇게 시민 가드너로서 교육을 받았지만 뭐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에 이렇게 강사료가 많거나 이렇진 않지만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보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완성도가 높은 거를, 어렵지 않겠죠. 보시면 할 수 있겠죠. 예, 중요한 건 마음가짐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강의 테크닉, 요런 거를 훈련시켜서 우선은 이렇게 학교 정원 강사로 처음에 보조 강사, 그 다음 메인 강사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 어린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가로서의 키우는 거가 요즘 제 목표예요. 예.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 뭐 양평으로 강의 나간다거나 여기서 저기 김포로 강의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어떤 리더자가 있어가지고 해놓으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로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 손만 넣고 찍었어요. 예, 얼굴은 될 수 있는 한 이제 예쁘지도 않아서 찍으면 안 되기도 했지만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렇게 식물 이름표도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간접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가드너가 뭔가, 좀 아까 플로리스트 하나 보셨죠? 그거 뭐냐, 각각의 육묘 재배자가 하는 일, 그 다음 플라워 카페 운영자가 하는 일, 그 다음 육종 재배가가 하는 일, 품질 관리사가 하는 일, 가드너가 하는 일, 두 번 들어갔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공 디자이너가 하는 거, 이런 식의 다 영상을 촬영을 해서 아이들이 간접 경험을 하고 꼭 이렇게 자기가 여기에서 또 미래의 직업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고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접 체험으로, 이렇게 직접 체험이에요. 이거는 직접 꽃다발도 아까 만드는 거 보셨죠? 꽃다발도 만들고, 그 다음 포장하는 것도 만들고, 꽃병, 그 다음에 소품도 만들고, 또 속꽃 방향제, 뭐 아파로 된 거. 근데 이거는 다 촬영은 못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은 15회기를 1년 1000년도에는 15회기를 다 진행을 해줘요.
그 다음 연도에는 12회만 진행해요. 3회는 선생님들이 직접, 그 다음에는 50%만 진행해요. 왜냐하면 점점 전문가가 빠져도 지역 활동가와 선생님들이 그거를 프로그램 운영하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확산이 되는 거.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활동가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잘 단계적으로 한 다음에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정말 문화로서도 자리 잡고 이게 생활화가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그 생각을 엄청 하고, 우리 이거 그 개발 같이 하신 원래 그 농진청의 정순진 박사님이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는 거가 노력하는 그 연구에 이제 저의 노하우를 조금 같이 해서 하고 제가 이렇게 확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겠죠? 예. 근데 그 전에 했던 이 여러 가지가 다 그 옥토초등학교며, 그 다음에 이 정왕동 도시농업 교육이며, 정문화 박람회, 도시농업 박람회 제가 시흥시 디렉터 초창기 때 다 모르실 때 되게 많이 도와드렸죠. 그래서 시흥시 오늘도, 근데 뭐, 실적 증명서 띄러 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1차로 바로 받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뛰러 가니까 별로 없더라고. 일을 엄청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좀 안 좋았고요. 이제 제가 협동조합을 살리려고 저 사업인데 저희 협동조합이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들이 저한테 일을 받아서 진행해주는 사람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초창기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 내가 해서 다 줘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난 벌리기 싫은데 이랬는데, 이제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또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일을 만들어서 딱딱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또 이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한 것처럼 열심히 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마을 정원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도 제가 내년 목표는, 지금 올해는 안산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안산의 두 개의 동과 시흥에 있는 한 개의 동을 반드시 오다를 따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모르고 또 그 일머리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내용, 컨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하시는데, 저희 이런 교육이 끝나면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정원 만드는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꽃과 정원이라는 매개체를 갖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는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런 이론적인 디자인의 원리 요소와 이런 걸 잘 복습을 하셔서 다음번 제 강의 때는 예쁜 다육정원을 만드는 거를 실습을 할 거예요. 예. 아, 이름만 다육정원이지. 근사하게. 재료가 워낙 조금이라. 그런데 신구대학교는 훨씬 더 재료비 많이 주셨는데 너무도 좋아하셔갖고 같은 걸로 진행해 드릴 거고요.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 조금 실습도 여기서 하는 거죠. 개인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갖고 가실 때 그 갖고 가시는 이런 봉투 있죠. 그 저기 장바구니 같은 거 큰 거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래 갖고 가실 때 힘이 좀 들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갖고 오실 준비물은 제가 부삽 조그만 거, 이런 기본적인 건 제가 늘 수업하면서 갖고 다니는 거 있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책상이 나중에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꼭 깔고 할 수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손에 흙 만지기 싫다 그러면 장갑 같은 거 갖고 오시면 되고요. 뭐 다른 특별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네. 다음. 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수업이? 일단은.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아, 아까 이거는 지금 진흥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 농사로. 진흥청으로 들어가도 돼요. 아, 진흥청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 텃밭 운영, 학교 텃밭
프로그램 그런 거 이렇게 치시면 돼요. 씨앗에서 플라워 카페 이런 거 치셔도 되고. 지금 내가 맨 처음엔 힐링 가드너 양성이었고 요번에는 학교 정원 강사 양성 과정인가? 마을은 이제 그 다음에지. 이제 학교 정원을 거점으로 마을 정원까지 확산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건물까지는 이제 남의 건물이긴 했지만 차 마시러 오는 사람이 꽃도 사가고 꽃도 사러 오는 사람이 차도 마시고 이래서 불경기가 없이 아주 잘 돼요. 예. 근데 요즘은 가든 카페 그냥 일반적으로 플라워 카페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그 일본 갔을 때 허브 하우스라는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저런 거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간접 그 뭐라 그래 대리만족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지금은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여유 있으신 분은 가든 카페 같은 거 하면 좋죠. 네. 그다음 또 질문. 좀 저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하면서 좋았던 거 위주로 프로그램을 좀 짜는데 이런 거는 시민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가드닝 교육하면 우리 팀들도 그랬고 실질적인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이렇게 심어라, 뭐 이렇게 해라.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잘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에요.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이 해도 디자인이 좋으면 굉장히 10년, 20년 후에도 지루하지가 않은데 그냥 디자인 없이 하면, 근데 교육용 정원하고는 조금 다르죠. 교육용 정원은 저희도 아까 그 쿨테삭을 전체적인 디자인보다는 그거는 허브, 다육이, 야생화 이렇게 애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월동이 되나 뭐 1년생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적인 걸 가지고서도 칼라나 뭐 이런 거 맞춰가지고 하는데 프로그램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이런 일을 하면 학교나 어디나 다음 연도에 자기네 돈을 내고서 하는 데는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100% 다 20% 자부담을 내고 올해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20%를 낸 걸 가지고 제가 정왕동에 학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거를 사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택은 저한테 권한이 있어서 전국에 해라고 지방 뚝뚝 떨어지지 왜 너는 맨날 안산시와 시흥시만 해줬냐. 백옷중학교도 했거든요. 백옷중학교 한번 옥상에 놀러 가보세요. 진짜 좋아요. 거기 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 해줬다고 심사위원들이 나한테 계속 태클 걸어서 아니다 나는 명분이 있다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 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시를 홍보를 위해서 거기를 했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내가 편하기도 했잖아요. 가깝고. 근데 이번에 또 정왕동에 그 주민들한테 내년에 더 받으면 정왕동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미리 주민들을 강사 양성을 가져서 메인 강사는 힘들어도 보조 강사로 해갖고 이분들이 차츰 학교마다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가 내 목표예요. 괜찮겠죠? 네. 지금 학교로 나가시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거를 프로그램을 써라 이거야 저는. 와서 공부까지는 안 해드려도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교육적이고 이런 걸로 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는 몇십 년 한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을. 근데 이분들은 너무 단기간인데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우리 강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체계적인 그런 그 강의 테크닉이나 아니면 방법이나 이게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프로그램 전체를 통으로 갖다 쓸 수 있게 해드린 거죠. 근데 프로그램은 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조금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마을 정원사 내년에 양성하실 거잖아요. 저희 SK가 조경이 이 시흥시에서 가장 잘돼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업을 따야 돼? 어떻게? 그거는요 아직은 빨라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게 생길 거냐면요,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식물병원 그 자격증이 있어요. 지금 식물관리사라는 거 있죠? 그거 말고 식물병원처럼 그 나무를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가 새로 또 생겨요.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이 그 개인이 뭔가를 사업 따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호회처럼 만들어서 협동조합이든 이렇게 해서 지역의 마을 정원을 관리하면서 공원도 관리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넓혀져야고 돼야 되지. 지금 현재는 한두 사람의 실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진 공원도 망쳐놓는 데가 많고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빠르고요. 선진국에서는 이 아파트 조경관리업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업. 아파트 조경관리 해주는 업체. 따로. 지금 그렇게 말고. 지금은 말하자면 외국 같은 경우엔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거. 소재 구입이라든지 큰 전정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크게 나무를 이식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사해야 되는 건 주민들이 할 수 없죠. 그런 것만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그 실제로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이런 게 선진국형의 그 관리예요. 정원 관리업. 작년에 도시관리사는 땄거든요. 근데 이거랑 식물관리사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의 정원을 해보고 싶으면 식물관리사를 따면 그렇죠. 도움이 돼요. 그거보다 조금 다음에 그 식물병원 그 의사 뭐 그런 프로젝트 정시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조금 양성 과정이 나올 거예요. 네, 국가 자격증. 네네. 네. 일단 그런 거 따놓으시고 연장해서 그 일 하시면 되죠.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궁금했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하시고요. 예, 하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여기로 와서 내가 해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좋았고 나는 이런 게 좀 부족하거나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 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먼저 하시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다음에는 저희가 다음 제 수업 시간에는 조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조가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요. 그럼 그때 굉장히 어색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갖고 나면 충분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또 멘토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나 하고 이쪽 일을 하시고 싶은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해? 그냥 아무것도 좋아요. 자랑하셔도 돼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갑자기가 아니라 저는 조경가든 대학 시민정원사에 반드시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고 이거는 수업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마지막 날 하거든. 근데 오늘은 오늘 할게요. 아니 저는 이걸 신청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살고 여기서 이 기관이 또 새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무슨 새로운 교육을 한다는데 바로 옆이고 정말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교육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이걸 끝나면 또 몇 시간에 뭐 봉사를 하고 또 무슨 심화 교육을 받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겨우 알고 알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은 다른 데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 자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좀 나도 조금은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삶에 살아가는 어떤 자세. 그렇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 정원사를 하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는 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나 할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업 되게 여러 번 하셨죠? 예. 근데 그 수업을 하면서는 어떠셨어요? 수업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배우는 게 많이 있죠. 저는 이제 꽃 이름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랑 같은 여기 사는 아이스케이트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정원이 참 예뻐요, 사실. 그래서 막 저는 가끔 걸어가면서 식물원에 온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지금 계절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사실은. 많이 올해는 처음 입주할 때보다 많이 춥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떤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으면 개인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이거 꽃들을 저렇게 심으면 참 좋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배운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맞아요. 제가 이제 이거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나는 이렇게 정원을 만들고 싶고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공간은 있어. 그런데 이거를 돈을 들여서 뭔가 이렇게 여기서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혼자 하려니 버거운데 이럴 때 여기서 아는 분들이 서로 예쁜 거 실습을 거기 가서 하는 이런 자리를 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내 우리 아파트에 내가 관리 좀 하고 싶다. 혼자서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분이 한 분 더 있어서 같은 아파트 사니까 나도 동참할게.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나도 동참할게.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이런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분. 그냥 나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정말 이런 식물 키우고 우리 집에 너무 식물이 죽어서 어떻게 안 죽이나 하고 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전처럼 너무 난 공간이 있는데 정말 같이 함께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하고 나니까 집에 가족들 간의 대화가 뭐 많이 생기더라 라든지 뭐 그런 편안한 이야기 하시면 돼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너무 좋다 라든지 나무가 그냥 막연히 좋긴 좋아서 이렇게 교육을 받기는 하는데요. 교육을 받아서 이게 뭐 이게 강사로 이게 활동하는 그런 것까지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즐기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말하기 싫어서 가시나 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동기부여 이렇게 처음에 계기가 중요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하기가 어렵고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꽃 몇 개 꼽아다가 우리 집에 식탁에 예쁘게 장식하면 가족끼리 파티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쉽게. 다음. 저는 원래 더듬더듬하고요. 괜찮아요. 저기 그래도 여기 가까운데 1평 텃밭이는 작년에 했던데 그리고 저는 여기 온 이유는 다른 건 없고 그 텃밭 7평을 어떻게 잘 갖구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네 좀 그 꽃밭에 풀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풀 뽑는 뭐랄까 풀 뽑는 거기 마음을 가진 게 그게 저의 이상입니다. 근데 저도요 실제로 제가 막 가꾸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 풀 뽑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꽃을 사랑하게 됐죠. 네네. 풀 뽑고 휴지 줍는 게 이제 맞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볼 때 하고 내가 직접 참여할 때 하고는 정말 다르고요. 그게 이제 텃밭을 갖고 오시는 계기가 되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뽑고 갖고 와주는 거지. 네, 맞아요. 너무 잘 좋은 쪽으로 발전이 너무 있으신 거네요. 다음 분. 저는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재작년에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아픈 동안, 치료하는 동안 저희 SK에 꽃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꽃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2년 동안
진짜 꽃을 보고 있는 동안은 내가 아프다는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꽃누른 그 아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꽃차도 배우면서 꽃과 관련된 거를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얘를 뜯어서 내가 말리다 보니까 이 꽃이 어떤 꽃인지 또 궁금한 거죠. 그쵸. 잘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배구 생명공원에 텃밭이 저도 7평 생겼었거든요. 거기에 꽃밭을 만들고 내가 직접 다양이나 아니면 장미 같은 걸 키우면서 그걸 또 말리고 그걸로 작품을 하면서 아 너무너무 재밌다. 나 진짜 땅을 사가지고 내가 키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도시기초과 공부하면서 유기농 쪽을 그러니까 꽃을 심으려면 먼저 땅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유기농을 공부하고 그리고 꽃을 하니까 화해에 또 욕심이 돼서 화해 장식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게 준비 많이 하셨네. 아니, 1년 동안 어떻게 꽃과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계속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의 배구놀이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1년 동안 배우면서 아, 내 지식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분들은 거의 2, 3년이 돼서 수학동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사로 나가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배구놀이에서 이렇게 나오면 보통 신화 아카데미는 협동작업을 만들더라고요. 아니면 동아리를 하거나 사실 이 배구놀이라는 게 이 생명공원하고 수변공원을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협동작업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협동작업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배구신도시의 멋있는 그런 거를 교육장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야심을 풀고 들어왔는데 벌써 협동작업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참여하시는 게 더 좋죠. 근데 그게 처음 멤버랑 나중에 조합원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이, 그렇지 않아. 어차피 네.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네. 함께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겉에서 바라보는 거랑 내가 들어가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데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먼저 하던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저희 지금 SK 조경하고 조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 배구신도시를 프로그램을 되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세요. 너무 진짜 자원이 하면 돼. 근데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네요. 지금 2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데 대청소에 안 나오세요. SK 주민분 좀 제발 좀 나와주십시오. 대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저기 제가 옥토초등학교 할 때 오이도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분이 그 몇 분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렇게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말하지 않았던 부분도 공감하는 것도 있고 또 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쑥스러워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 되게 좋은 기회인데 네. 말씀하신 게 듣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파트 쪽에서는 이제 외부 업체에서 연락이 되는 그런데 솔직히 땅이 이만큼 있어요. SK를 보면 다 이뻐요. 이쪽에 사람들이 근데 관리가 질지 않네요. 물이 너무 빨리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뭐 같이 청소하고 한다 그러는데 저희 좀 그게 외부 청소 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거 외부 업체들이 하는 거는 여기 말씀처럼 한계가 있고 그다음 주민들이 하면 외부 업체가 더 신경 써서 잘해요. 예 맞아요. 예. 네. 그거는 그래요. 근데 그거 이렇게 자꾸 주민들이 갖고 오고 자꾸 참여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어요.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근데 여기 팀 중에서
가장 젊으신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어려 보여서 그래나? 어? 아, 그래서 네,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쪽에 관심 있는 거가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되게 이쁘. 이거 봐, 확실히 젊으니까 박수도 쳐주고. 조경은 사실 저희 학교에 조경학과가 따로 있어서 조경 쪽을 못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마침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조경학과를 설명하는 선배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서 이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후에 프로그램도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21년을 살았거든요. 세상때부터 살아서 세상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여기 환경 자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랑 완전 기후가 달라서.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뭔가 시흥의 기후랑 여기 도속 식물고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럴 것 같아서 신청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실제 도움이 좀 됐어요? 솔직히 몇 개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제가 이 수업을 듣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학교에서는 약간 실습을 나가지 않는 이상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좀 머리에 있었다 없어지는 거죠, 시험이. 그래, 맞아. 그걸 좀 배우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그런 이론만 하니까. 하면은 약간 아 맞아 이거 배웠었는데 이러고 다음 주에 또 까먹는 거. 그런 거는 조금.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우리가 전에 이거 배울 때는 정말 있지 무료로 쫓아다니면서 배웠거든. 외국에 그 다니엘 오스트 괴기적인 작가 왔을 때 전체 어시스트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 막 대성포진 걸려가면서 돈 갖다 막 바쳐가면서 공부했고 그랬는데 요즘 또 이렇게 젊은 학생들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정말 너 여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추천을 하거나 데려다 해도 요새 애들은 그야말로 뭐 그 페이 같은 거 이런 거 따지고 안 해요. 힘든 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많이 그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때 다니엘 루스트가 우리한테 한 말이 있어. 난 지금도 그 말이 잊어버리지는 않고 지금 내가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말이 맨날 맨날 생각나는데 충격적인 이 한마디가 뭔지 알아요? 그 꽃이 배달이 왔는데 우리 보통 주차장에다 다 내려놔요. 근데 이분이 주차장에 자기 꽃이 있는 걸 보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니네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걔는 그렇게 꽃을 귀하게 생각을 해. 두 번째는 우리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지시한 대로 안 하고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랬더니 소리소리 지르면서 응? 니네는 돈 안 드리고 공짜로 배우는 거지만 네가 이렇게 잘못해 놓으면 나는 돈도 손해보고 자기 계획한 게 망가지는 건데 응? 너네 제대로 안 했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가 세계적인 작가 월드컵에서 1등, 2등, 3등 한 사람 MBC랑 같이 큰 행사도 해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한참 유행이었거든. 그때 작업을 해봤는데 정말 세계적인 작가라 굉장히 존경했는데 막 우리한테 소리질러. 그때 화낼 때는 영어를 안 써요. 그 사람이 그 벨기에 사람인데 벨기에 말로 막 떠들어요. 통역이 얘기를 해줘서 알지요, 우리는. 그리고 감으로 알지. 근데 그 말이 그때는, 아, 진짜, 이름값을 하네. 이러고 우리가 한쪽에 뒤돌아서 그분의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디렉터를 하면서 이번에 특히 얼마 전에 나름 젊은 사람들이 자기 굉장히 자부심 있는 플로리스트야. 저 독일 것도 배웠고요. 뭐 어디 것도 해서 페이를 많이 달래. 그래서 그래 그래도 너는 나랑 일을 같이 오래 안 해봤으니까 어디 한번 요번에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라고 일을 했어. 굉장히 세계적인 작가들이 오는 행사라.
굉장히 비싸고 막 우리 예산도 적은데 사다 놨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보니까 똥강똥강 다 잘라놓고 정말 그 다니엘 부스트가 그 옛날에 했던 말이 내리를 스치면서 내 얼굴이 막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때 걔가 막 성질내고 욕했을 때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젊은 사람들 마음도 상하지 않아야 되고 나는 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 이 행사를 망치면 안 돼. 잠시 숨을 죽이고 그러면 조금 다른 일을 또 시켜보고 다른 일을 좀 시켜보고 그다가 안 되겠어 갖고 완전히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일을 뺐어. 근데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장 경험은 내가 그 잠깐 수업만 하고 이론 듣고 실습고 몇 번 한다고 해서 내가 굉장한 실력가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는 무료로 먹을 거 싸갖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어디든 밤이든 응? 새벽이든 쫓아가서 일을 뵀어. 신세계백화점 우리나라 최초의 생화로 디스플레이 할 때 저가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에 또 제가 있는 건데 난 우리 회장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원이나 꽃 쪽 일을 배우려면 현장 일 되게 중요해요. 우리 청소부터 했어요.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경제에 들어가서 디렉트 하면서 마지막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또 청소야.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고 가는 거 나는 마지막에 그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뒷정리 청소는 또 마지막에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해. 실수.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시에서도 바로 이렇게 실습은 비용도 크지만 이렇게 학생은 전문가잖아. 어쨌든 전문이잖아. 내가 그걸 전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공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1차 이런 거를 시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개념 정리를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 조금 약간의 흥미를 갖기 위해서 약간의 실습을 몇 번은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건 만족할 수는 없지만 특히 시흥시는 이 시흥시 정원을 가꾸고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시장님의 마인드도 그랬고 도시농업 박람회도 시흥시가 결국은 해냈잖아요. 다른 데보다 최고 잘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한테 백옷도 엄청 좋잖아요, 그 정원. 작년에 백옷 도시농업 박람회 때 오셨어요? 거기 텃밭 정원 제가 디자인해서 그거 접니다. 이게 접니다. 응. 차별화가 됐죠? 예? 예. 근데 저는 작년에 이제 제가 밀렸어요, 총감독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만 감독하고, 그거 디자인을 해서 공원에다 놓는 거에 대한 사례를 정원에다 텃밭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정원을 망가뜨리는 거 하지 말고, 텃밭도 가꾸면서 정원도 살리고 하는 거를 나는 해야 된다는 거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 텃밭 디자인 그거를 네 개씩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거든. 디자인 사례를 주면서 네 개씩 주라니까 예산이 안 돼서 두 개씩 지급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었죠. 그게 그래서 텃밭에 그걸 그대로 오산, 아니 화성시에서 그대로 갖다 쓰더라고요. 남의 디자인을. 그러면 안 되는데. 돈도 안 내고. 근데 괜찮았죠? 네. 그냥 일반 텃밭하고는 달랐죠? 네. 그래서 거기가요 지금 저희 집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다 없앤다 그랬는데 안 없앴나? 근데 그 공원은 생명공원에 사람이 없고 그 텃밭에만 사람들이 꽃도 거기에 많고 네, 훨씬 많아요. 꽃도 많고 많은 것들을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청에 이렇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면 꽃을 그 생명공원에도 이렇게 봄이 되면 꽃이 맞아요. 이제는 꽃정원이어야 돼. 지금은 잔디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때, 근데 그거를 존치한다 그랬거든, 그때. 그래서 내가 돈 좀 비용이 들어도 그렇게 한 거거든? 근데 그거 존치를 안 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텃밭하고, 텃밭 정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텃밭만 공원에다 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 같이 할 수 있는 걸 디자인 제안을 해서 그때 거기 인기 좋았어요. 네, 지금도 좋아요. 외지인들이 거기 와요. 작년에 뿌려놓은 씨가 또 다시 꽃이 피고 미라하고 보리가 다시 났어요. 전체 컨설팅 초반에 제가 했어요. 요즘 작약이 작약 진짜 멋있어요. 네, 원래 시영 씨가 욕심이 많아서 엄청 열심히 해요. 작약 엄청 큰 이유가 아니죠. 다음 분. 근데 저기 거기 농업기술센터 거기 팀장님이랑 거기 업무견 씨나 이런 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 사람들은 진짜 난 불쌍해. 어떤 때 그거 자기 업무 외에 그런 분들 없어요. 정말 이쁘게 비우는데 정말 잘 돼요. 뭐지? 이렇게 스프링클러 같은 거 물도 주고 막 주사님, 보면 남자 저 사람들 공무원인가 이런 생각을. 아, 근데 자기네들이 직접 그렇게 발붙이고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칭찬합시다에 좀 올려주세요. 그런 거는 올려줘야 돼. 나는 못하지만. 다음. 이제 우리 끝난 시간 지났어? 어, 진짜? 아, 6시까지인데. 쉬는 시간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오늘 하신 분들 빼고 그 다음서부터 연장으로 할게요. 자, 긴 시간 동안 재미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오늘 그런 거 참고가 돼서 실습할 거예요. 실습할 거고 실습하면서 식물 심기에 대한 거 그 노하우를 잘 전수해 드릴게요. 그런 거를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지만 그 진짜로 이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식물 심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습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